그래서 오히려 집에서 오히려 예. 의료진이 있어서 정말 이거 무균 상태에서 꺼낼 수만 있으면 물집을 안에 있는 예. 물 성분을 예. 그거는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고 보통 분들은 사실은 안 하시고 병원으로 오시면 저희가 아주 자연스럽게 터트려 드리니까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위험한 파티 용품 탑3 이제 마지막 1위가 남아 있습니다. 자 이제 이거거든요. 이거죠. 이제 저희가 예. 이제 승부를 걸고 예 이제 1위를 맞춰야 됩니다. 예. 자 화면 함께 보시죠. 눈에 맞았을 경우 실명까지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파티 3인 샴페인 마개. 화재는 물론 화상으로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파티 2위 눈 스프레이. 그렇다면 위험한 파티 1위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도 게임 3매경에 빠진 스마트폰 마니아 성국씨. 크리스마스를 코앞에 둔 저녁, 파티용품으로 치장한 딸과 아내를 사이에 두고도 내일이 무슨 날인지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데. 그렇다면 이제 귀여운 두 딸들이 나설 차례. 야, 아빠한테 빨리 얘기해. 오케이. 아빠, 내일이 무슨 날인 줄 알아? 내일? 그제서야 달력을 발견한 성국 씨. 24일 월요일인데? 결국 눈치 없는 짠돌이 아빠 성국 씨가 문제였습니다. 내일이 산타 할아버지한테 선물 받는 날이잖아. 산타? 에이 요즘 세상에 산타가 여보 동심을 망치지 마. 이번 성탄절은 특별하게 보내면 좋지. 알았어. 이번 크리스마스는 꼭 특별하게 보낼게. 엄마 미시의 활약으로 지켜낸 크리스마스 파티. 약속을 받아낸 다혜와 지혜. 자 이제 받고 싶은 선물만 고르면 되겠죠. 드디어 크리스마스 이브 날 아침. 잘 다녀와. 잘 부탁해. 동심. 둘째 혼자 크리스마스 파티 준비를 떠맡게 된 성국 씨. 안절부절하는데. 안 어울리는 파티 준비에 멘탈 붕괴가 올 지경. 아 도대체 카드 결제 날이랑 크리스마스는 왜 이렇게 자주 오는 거야 진짜. 머리를 쥐어뜯으며 고민에 빠진 성국씨 결국 깊은 잠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파티 준비도 있고 달콤한 잠에 빠져있던 그때 자고 있던 걸 귀신같이 알아챈 아내 미씨의 문자 한 통. 여보 설마 자고 있었던 건 아니겠지? 우리 공주들 실망 안 하게 파티 준비 부탁해. 아 맞다 이게 몇 시야? 아 큰일 났다. 돈도 없는데. 아 이제 시간도 없어. 아 진짜 아내와 두 딸이 돌아올 시간이 다가오고 크리스마스 파티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성국씨. 다행히 10년 전 아내를 위한 이벤트에 입었던 산타복까지 발견하고 짠돌이답게 집안 곳곳에서 크리스마스 파티를 위한 용품들을 찾아내기 시작하는데요. 평소 무뚝뚝한 아빠 또 남편이지만 사랑하는 두 딸과 아내를 생각하며 심지일전. 성국 씨의 크리스마스 파티 기대되는데요. 성국 씨가 파티 준비를 막 끝냈을 무렵 집으로 돌아온 아내와 두 딸. 가족들이 좋아하는 거 보면 당신 얼굴 왜 그래? 행복하죠. 내 얼굴이 왜? 와 저기 봐. 그렇게 성국 씨의 서프라이즈 파티 준비로 다시 훈훈해진 네 가족. 특히 성국 씨가 직접 만든 크리스마스 트리는 딸들에게 인기 만점. 비록 재활용품을 이용해 만든 초라한 트리지만 여기에 듬뿍 담긴 아빠의 사랑은 100점입니다. 자린고비 성국 씨의 파티 준비에 감동한 건 아내 미 씨도 마찬가지. 따뜻한 크리스마스 이브를 보낼 수 있게 된 성국 씨 가족. 캐롤까지 함께 부르며 행복한 파티를 즐기는데요. 귀여운 두 딸 다혜와 지혜에게도 오늘은 1년 중 가장 기쁜 날이 됐습니다. 사랑스런 두 딸 다혜와 지혜는 산타 할아버지에게 선물을 받겠다며 양말을 안고